부으세요? 네. 아, 똑바로 말해. 부 맞아요. 부부 같지 않아. 남 같아. 남도 있잖아.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야 되지. 모르는 남 같아. 싸이 분위기가. 그렇게 보여도 뭐 이상하신 건 아니에요. 그쵸? 네. 왜 그러냐면 마누라는 남편을 보면 잡아먹어버리고 싶고 남편은 또 마누라를 보면 잡아먹어버리고 싶고 서로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누가 이기냐 딱 그런 짝이라 그래야 되지. 딱 그런 짝 같아. 막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앙숙이라 그래야 되잖아. 그래서 나 부부냐고 물어본 거야. 제가 거의 잡혀먹죠 뭐. 잡혀먹어? 그렇게 살고 있죠. 내가 보기엔 본인도 뭐 만만치 않는데 뭐. 이렇게 산 지 너무 또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치네요. 진짜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뭐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솔직히 맞아요. 마음이 떠난 건 맞아요.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어딨어. 아까 그랬잖아. 잡아먹어서 안 달랐다고 그랬잖아.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란 사람들끼리 뭐를 더 잘해주겠어. 아까 그랬잖아. 지금 내가 했잖아. 무당 같지 않고 내가 그 저기 이혼도장에 도장 딱 찍어줄 때 판사들 재판 딱딱 내리잖아. 네. 내가 그 판사 같아. 딱 네가 앞에 앉아있는 게 너네들 이혼 딱 도장 찍어. 딱 이런 판사 같아. 딱 심정이. 이혼하는 게 낫겠죠? 네. 쉽게 이혼하는 게 낫겠죠가 아니라 한번 물어볼게요. 네.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부부 생활에 우리가 잠자리라고 그러자 해야 되잖아. 네. 잠자리가 전혀 이렇게 이루어지게 안 보여. 그 잠자리가 뜬 지가 되게 오래 보여. 안 한 지가. 어? 그리고 남편분께서 참 말 좀 해요. 남편분께서 한 가정에 이끌어갈 그런 그릇이 못되게 지금 보여요. 남자면 직장 가서 돈을 벌어서 준다든지 아니면 또 뭐 자기 개인 사업을 해서 뭔가를 해서 와이프를 좀 주고 가정을 꾸려 나간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와이프 혼자 돈 벌고 와이프 혼자 집안 살림하고 맞아요 맞아요. 애교 가는 것 같이 보여. 수란이 하는 것은 자기 혼자 컴퓨터에서 자꾸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걸로 보여. 이게 뭘까? 그게 아니고 나도 지금 집에서 지금 뭐 해야 될지 고민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. 왜 나한테만 그래? 아니 뭐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게 뭔데? 응? 집에서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하루 종일 어? 1년 365일 그게 맞지 뭐. 그럼 뭐 내가 생각하는 게 뭔데 잘 알아? 어? 나도 뭐 취업자리 샀다가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저 컴퓨터로 잠깐 푸는 거지. 취업자리를 주식으로 찾냐? 어? 몇 년간? 어? 나통 꽉 채우면 어? 또 다른 거 뭐 대출받을 생각하고. 아니 내가 너 혼자 잘 사자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잘 사자고 하는 거잖아. 왜 나한테만 그래? 이보세요. 나가서 돈을 버세요. 뭐 할지 찾고 있다고 지금 어떻게 하지? 야! 조용히 해! 너는 싸워 왔어? 아 죄송합니다. 아 너무 답답해서 제가. 아니 전부랑 왜 싸우는 거야? 장난해?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신랑도 잘한 거 하나도 없게 보이구만. 아니 제가 잘한 게 없긴요. 저도 하려고 하는 건데. 뭘 하려고 해? 취업자리도 찾고 있고 이제 집에서 다 찾고 있는 거지 뭐 집에서 놀기만 하는 게 아니고. 내가 봤을 때 놀기만 해. 안 못한 걸 안 보여. 놀기만 하고 있잖아. 니밖에 모르고 어? 니 목구멍에 니 뿌질하기만 바쁘고 어? 자기 때는 그것도 거들어 보지도 않고 오직 니밖에 모르는 사람을 보여. 나는 그렇게 보인다. 어쩔래? 일단 내가 할 거 찾아야지 이제 내가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직업을 찾아야 돼. 아 씨발 그게 그만 좀 되고. 오늘 내 와이프 마음속으로 잡고 싶어서 온 거잖아. 그렇잖아. 그치? 네. 잡고 싶어서 왔는데 여기서 와이프한테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잖아 지금.
내가 봤을 때는 당신이 나 와이프 편드는 거 아니야? 이 와이프가 애초부터 당신한테 못되게 했던 와이프 같지도 않고 잘했던 와이프로 느껴져. 근데 7년, 8년, 9년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된지 모르겠다마는 결혼해서부터 뭐 5개월 느껴? 그 정도? 이랬으면 그 정도 이랬을까? 그리고 일이 안 보여. 그러면 그 나머지는 계속 주식에다가 면목 하나로 당신 주식하고 있지 직장 그 잡으려고 했고 하는 거 아닌 걸로 보이거든? 내가 봤을 땐 그래. 게임 넘치는. 게임하고 주식하고? 네. 근데 게임인데 그 여자 희한한 여자 게임은 뭐냐? 게임이냐 뭐냐 그거? 진짜, 진짜 창피해서 진짜. 아 여자가 뭐 희한하게 진짜로 그 뭐야 뭐 옷 벗고 희한하게 컴퓨터 그 게임도 있어?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. 저 진짜 말씀드려도 돼요? 어. 아니 나 진짜 얘기할 거야 진짜. 아니 야동을 봐요 야동을. 야동? 네. 그런데 그걸 보는 데서 보란 듯이 이게 말이 돼요 이게? 라면도 아니고 야동을 본다고? 내가 지금 말 잘못 들은 거야 진짜야. 아니 내가 밖에 나와가지고 뭐 딴 여자하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그런 게 차라리 낫지. 뭘 그걸 가지고 그래? 뭘 그게 개 같은 소리야? 어? 당신 아빠야 애들 아빠. 싸워라! 싸워라! 아니 뭐 그거 남자가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? 남자가 그럴 수 있어? 어? 볼륨이나 줄이고 하든가 이게 말이 돼요 이게? 그래. 나 했잖아. 내가 점 보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너네들 싸우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네 한 명도 말이 안 돼 지금. 응? 그거 있잖아. 그만 한번 물어보자. 와이프 너한테는 해주니? 아니요. 저도 싫고 솔직히. 그러면 자기 혼자 그걸 보면서 자기 혼자 즐기고 자기 혼자 만족하고 그러면 너 왜 사냐 한번 물어볼게. 어? 애들도 있고 그리고 살지 마. 정말 처음엔 몇 년 동안은 취직하면 달라질 줄 알았죠. 이 사람은 못 달라져. 이 인간 절대로 달라질 인간이 아니야. 절대로 달라질 인간이 아니야. 달라졌다면 여기 와서 목소리 보통 틀렸어야 돼. 한자락에. 근데 뻔뻔스 이렇게 우기는 것도 그렇고 그 야동에 보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와이프 앞에서 그 여기에서 차라리 나 앞에서 둘이 있을 때 나 사실 이렇게 합니다. 그까지 이해를 해. 왜? 머리서 말할 데가 없어서. 근데 뻔뻔스럽게 와이프 앞에서 지 잘났다고. 내가 봤을 때 당신하고 성관계 안 하게 보이거든? 그치? 그러면서 그것도 애들이 있잖아, 집에. 그치? 네. 애들이 있으면 좀 애들 눈치도 봐야 되는데 애들을 이끌어 말거나. 어? 쟤들은 쟤들이지. 나하고 상관없는 애들이야. 말하자면. 네. 와이프, 너 뭐지? 내 와이프는 상관없는 와이프란 말이야. 그걸 왜 결혼했어? 혼자 살지? 어? 돈 드리는 것보다 낫대요, 밖에서. 아니, 여자가 이제 매력 있는 것도 당신이 봐도 안 느껴지는데. 내가 매력 있게 생겼어? 아니, 제가 벌어먹이고 애 둘 키우고 사는데, 제가 매력을 지금 찾게 생겼어요? 아, 내가 봤을 때는, 근데 한마디도 돼? 어? 너 꽃이 좆도 작게 보여, 씨발아. 꽃이나 크고 싶지만 그런 말 해. 어? 야! 나부터 너 안 하겠다! 그리고 너는 한번 물어보자. 꽃도 이만한 꽃이, 몇이나 이만한 꽃이 이만밖에 안 하게 보이는데, 뭐가 이렇게 그거 안 해줘서 안 달랐어? 안 해주면 말어! 모두 산장 했어? 너 뭐, 그거 모두 산장뿐 나네, 같대. 나도 말하고 이렇게 한번 쓰러. 한번 해서 미안한데, 저런 인간한테 네가 그걸 하는 게 싫다는 뜻이야. 어떡해요 또. 뭐 어떻게 깔짝깔짝 하다가 마르는 거다. 잘해준 놈 만나서 가. 너한테 돈도 잘 갖다 준 놈. 방금도 잘해준 놈. 너한테 매력이 있는 놈. 잘해준 놈. 다 통틀어 합쳐서. 그런 놈이 뭐죠? 대놓고 얘기하잖아요. 그런 놈이죠. 저 같은 사람 매력도 없는 사람. 아, 네 매력 충분히 있어. 진짜 지문이 애꿈이라서 그래. 봐라. 눈 짝짝이잖아. 짝짝이 안길 썼잖아. 근데 물어보겠니? 어? 야 당장 이혼하고. 원래 성향 자체가 이래. 네가 결혼을 잘 못한 거야. 결혼 자체를. 알았어? 네. 성향 자체가 절대로 안 바뀔 사람이야. 어린 여자가 와도 여기서 미스 코리아가 와도 안 바뀌고 우리나라 제일 이쁜 송혜교가 와도 안 바뀔 인간이야. 알았어? 네. 나도 안 나와. 야 조용히 해. 뭐 말하려고 지랄이야. 가. 아니 여자가 잘해야 남자가 잘하지. 야 애초부터 네 여자가 잘했다고 했지. 아까 잔소리 거 까네. 애초부터
그것도 네 여자가 못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. 시작은 네가 잘못했다고. 그러면 본인이 지금이라도 애들하고 살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응? 반성 기능을 더 똑똑하고 이야기했잖아. 어? 야, 너 조자 안 먹어야? 너도 먹지 마. 알았어? 네. 가, 그 이혼해.